그다음에 중간고사를 중간고사 기간 언제지? 그러면 내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목요일날 양자역학 시험을 본다던데. 그래서 화요일날 볼까? 목요일날 한꺼번에 몰아 볼까? 수업 시간에 보는 거죠. 수업 시간에. 화요일날을 좋아해? 좋아 그러면. 강의 시간 75분 동안, 그 다음에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더라? 이번 시간에 배울 거랑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배울 것까지. 다음 시간에 다시 내가 어디까지가 시험 범위라고 알려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웨이브 가이드를 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가 뭐냐면 어디 있더라? XY 플레인에 축이 다음과 같이 Z축으로 다음과 같이 파동이 이동해 가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우리 뭘 했었냐면 이 안에서는 그 다음에 바운더리가 아이디얼한 컨덕터라서 여기서 아이디얼한 컨덕터를 우리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웨이브 이퀘이션은 당연히 엡실론 제로지만 우리 E2D 모노크로매틱한 경우에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의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다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떻게 썼었냐면 0 그 다음에 우리 평행한 컨덕터 사이에서 있는 것처럼 C방향으로 플레인 웨이브의 형태가 모든 것이 다 2파이 c 람다 g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첫 번째 맥스웰 이제 이거는 웨이브 이퀘이션이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이제 먼저 TE 모드 TM 모드는 여러분들에서 내가 벌써 숙제로 냈으니까 TE 모드에서는 E의 C 방향이 0인 거. 아니지. E, C는 항상 0이죠. C는 0이고. 그 다음에, 그 C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마이너스 I, mu 0. 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요거에 각각 x, y, z 컴포넌트를 썼더니 뭐냐면 e, y는 x 컴포넌트를 쓰면 2파이 h, y 이 x는 mu 0 2파이 내가 뭔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이 y는 hx 똑같을 수가 없지 이건 ex는 hy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z 컴포넌트를 쓰면 우리 다 지난 시간에 우리 여기까지 유도를 하고 끝났었는데 그래서 나머지 하나 다른 맥스웰 이퀘이션은 뭐가 있냐면 컬 H 플러스 I
다른 것 같은데. 물론 지금 time dependence는 이 2D 마이너스 i 오메가 t고 c dependence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경우 우리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x 컴포넌트를 쓰면 x면 ddy hy 아니지 hz 마이너스 ddz hy 플러스 i 엡실론 0 오메가 ex는 0. 여기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는 y면은 ddz x hx니까 ddz를 하면 z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게 나오니까 2pi i 람다 g hx 빼기 y 컴포넌트 dd ddx hg 플러스 i 엡실론 0 오메가. 그 다음 세 번째 z 컴포넌트는 z는 x y C컴포넌트는 없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져. 그래서 지금 쓴 건 뭐냐면 우선 다음과 같은 식에서 다음과 같은 이 안에서 진행하는 파동은 E필드나 H필드나 각각 웨이브 이퀘이션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잡한데 복잡하게 써 있지만 우리 먼저 이 복잡한 식을 잘 보면 뭐냐면 요 식이랑 요 식이랑 요 식? 요 식이 아닌데 아 여기서도 참 내가 DZ로 미분한 거니까 이것도 조금 아까 밑에서 쓴 트릭에 의하면 Z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2pi i 다음 것이 돼서 요 식이랑 요 식을 두 개를 결합을 하면 두 개를 결합한다는 게 뭐냐면 EX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EX 대신에 집어넣으면 DHZ DY는 넘어가니까 2pi i over lambda g hy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i 엡실론 0 오메가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 i 엡실론 0 뮤 제로 오메가 스퀘어드 람다 g 오버 2파이 하고 hy가 다음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hz를 구하면 hz를 구하면 그거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hy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hz만 알면 나머지도 다 아나? 하고 물어볼 수 있죠. 일단 hy는 알아.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느 게 있나? EX, EY가 있는 부분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까? EY가 있는 여기 요 요거랑 결합을 하면 마찬가지로 DHZ DX는
DHDX를 하면 그러니까 나머지만 쓰면 되죠. 2pi i 람다 g 플러스 i 앱스 2y 대신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니까 i 엡슬론으로 2pi hx. 따라서 hz를 구하면 h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hy를 구할 수 있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hx를 구할 수 있고 따라서 ex랑 ey는 hx, hy를 hz를 통해서 구할 수 있으니까 ex, ey를 다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ez는 우리 0으로 놨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식이지만 우리가 뭐냐면 hz만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이 hz가 있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맥스웰 이퀘이션의 관계를 통해서 hz만 구하면 다른 모든 네 개의 필드 컴포넌트를 구할 수 있고 그럼 hz는 어디서 구하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써서 구하면 되죠. 그래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써서 구하면 hz에 대한 웨이브 이퀘이션 라플라시안을 dx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c에 대한 미분은 c에 대한 디펜던스가 항상 이렇게 가지고 있는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4pi squared 람다 g squared TE 모드에 대해서는 HZ란 다음과 같은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면 된다 이거예요. 웨이브 이퀘이션 디퍼렌셜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이젠 바운더리 컨디션이 필요하죠. 이제 바운더리 지금까지 우리는 바운더리라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이 생긴 그냥 C축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뭐냐면 메탈 금속 컨덕터로 이루어진 것이 이무의 단면적을 가진 다음과 같은 웨이브 가이드를 생각했지만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이무의 웨이브 가이드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이 가이드를 웨이브 가이드를 적당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그랬으니까 실린더를 하면 좋겠지만 실린더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쓰면 베셀 펑션을 써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리 물리 시간에 베셀 펑션을 배웠나? 수리 역학 시간에? 아직 안 배웠나? 아, 너무 수학적으로 복잡하지. 그러니까 우리 제일 간단한 거 직사각형 단면적이 직사각형인 웨이브 가이드를 보자 이거. 그래서 단면적이 직사각형인 웨이브 가이드는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잘 그려야 되는데 단면을 그리면 대략 다음과 같이 된다. 이게 물론 이렇게 그렸지만 이렇게 Z축으로 쭉 돼 있는 경우 그래서 한 원점이 한 코너가 이렇게 원점에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X축으로 한 변의 길이가 A Y축으로 한 변의 길이가 B인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다음과 같은 이제 렉탱귤러 웨이브 가이드 이 경우 이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푸는 거예요. 이 디퍼렌셜 이퀘이션을 푸는 전형적인 방법은 뭐죠? 우리가 여태까지 한 것처럼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
너는 들어봤나? 해봤지? 나한테 작년에 역학을 들은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솔루션을 어떻게 넣냐면, 엑스만의 함수, y만의 함수로 놓쳐야 돼요. 그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x, y.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y는 그대로 있고 x에 대한 토탈 데리버티브. 이거는 x는 그대로 있고 y에 대한 토탈 데리버티브. 그 다음에 양변을 x, y로 나눠주면 우리가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냐면 이제는 오디너리한 데리버티브만 있는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식을 구하는 아이디어는 뭐죠? 이 전체를 요것만 남겨두고 전체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데 x랑 y가 임의의 x와 y의 임의의 함수면 모든 x, y에 대해서 성립하지 않고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수일 때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쪽으로 다 넘기면 상수. 그럼 요것도 상수. 그렇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x squared minus kx. 그 다음에 이게 만족하면 kx와 ky가 만족하는 거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kx제곱 ky제곱 4pi.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람다 G를 가지고 끄집어냈지만 람다 G를 디파인할 때 뭐였죠? 이게 일반적으로 K방향으로 갈 때 그거의 Z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KZ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KX, KY, KZ가 전달돼 나가는 웨이브 벡터의 각각 X, Y, Z컴포넌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곱하면, 다 더하면 C제곱분의 5. 이게 다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었죠. 이거 풀면 되죠. 이거 푸는 건 쉽죠. 이걸 다 지워도 되나? 지워도 돼. 자, 그래서 이거의 솔루션은 다 알아요. 우리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부터 많이 봤죠. sin kxx랑 cosin kxx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이것도 sin kyy랑 cosin kyy의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이에요. kx제곱이랑 ky제곱 이게 항상 양수일 필요가 있나요? 다시 말하면 엑스포넨셜한 펑션이 있을 수 있나요? 엑스포넨셜 펑션이 있으면 바운더리 컨디션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이렇게 놓은 거고 처음부터 그냥 알고 놓은 거고. 그래서 보면 HZ는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뭐. A sin kxx b cosine kxx c sine kyy d cosine kyy
이렇게 쓰면 되죠. 가장 일반적인 식이죠. 근데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지금 요 컨덕터니까 요 표면에서 항상 컨덕터의 표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뭐냐면 y가 0인 거 그 x축이죠. y가 0인 거랑 y가 b인 거. 다시 말하면 y가 0면 xz 플레인 요 면에서 요 면에서 뭐냐면 지는 방향 이 면에 평행한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 ex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요 플레인에서는 요거의 평행한 게 EZ는 0이니까 EX가 0 그 다음에 X가 0 X가 A인 E 플레인에서는 뭐지? 평행한 부분이 EY죠. EY가 0이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은 EX 각각의 요 면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구한 건 HZ예요.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야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 우리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는 EX는 뮤0 람다 G 2파이 HY로 써 있고 그 다음에 HY는 다시 HZ로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뮤0 오메가 람다 G 오버 2파이 2파이 I 람다 G 마이너스 I 2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따라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다음과 같은 웨이브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하려면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 HZ를 구했으니까 우리 뭐냐면 H 앞에 있는 건 다 상수고 자 앞에 있는 건 상수고 HZ를 Y에 대해서 미분한 거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HZ를 Y에 대해서 미분하면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EX가 이게 뭐냐면 제로랑 Y가 제로랑 B 그래서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여기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거죠.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요건 코사인이 되고 요건 사인이 되죠. 그죠? 근데 y가 0에서 0이 되려면 이게 코사인이 되니까 앞에 있는 이건 0이 될 수 없으니까 이 개수가 0이 돼야 되죠. 요거만 살아남아요. 그죠? 요거만 살아남고 요거 미분하면 사인 ky예요. 사인 ky y가 또한 이제 b에서도 0이 돼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죠. 그래서 웨이브 가이드에서는 역시 진행 방향의 수직인 쪽의 웨이브 넘버는 역시 퀀타이즈 된다 이거예요. 이걸 퀀타이즈 된다는 게 뭐냐면 KY가 B분의 N파 N은 어디서부터? 여기서 나왔죠. 그죠? 이게 0이 돼도 넌 제로죠. 0이 돼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사인이면 이게 KY가 만약에 n분의 뭐 b분의 n파이라고 하면 n이 0이면 아이덴티컬리 0이죠.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아예 모든 필드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해당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인 경우에는 이게 hz가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n이 0이어도 상관없죠.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TM 모드를 계산할 때는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Y는 내가 지웠나? 지웠네. 아까 여기서 이 Y는 아까 맥스웰 이퀘션에서 다음과 같이 구했고, 근데 여기서 hx는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자,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뭐냐면 x에 대해서 미분한 이 양이 다음 같은 곳에서 돼야 되죠. 0이어야 되죠. 그럼 똑같아. 앞에 거랑 똑같아요. 뭐냐면 요거만 살아남고 sin kxxxa가 0이어야 되죠. 왜 요거만 살아남냐면 미분에서 x가 0일 때 이건 코사인이 되니까 0이 되려면 앞에 있는 a가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면 kx 똑같은 방법으로 kx는 a분의 n파이. 여기서도 물론 m은 다음과 같이 주어져. 그래서 이걸 다 종합해서 쓰면 hz는 some constant cosine a분의 n파이 x cosine b분의 n pi y e to d 2 pi i z hz 필드가 넘버 0이 아니죠. 음수가 아닌 인티저 m n에 의해서 스페이스 결정이 되죠. 물론 임의의 파동은 이거에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드를 우리가 둘이 트랜스퍼스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이 모드에 특정한 mn 값에 대해서는 서브스크립트로 mn 모드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mn 모드가 있죠. mn 모드는 TE00 모드부터 계속 mm과 n의 각각 인티저에 따라서 우리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보면 다시 우리 이 식으로 돌아가서 이 식이 뭐냐면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저희 dispersion relation을 다시 보면 저거를 2pi lambda g 요게 사실 오메가를 ck라고 쓰면 이게 그 다음에 그거를 요거를 lambda 제로 2pi 똑같은 식으로 lambda 제로라고 쓰면 다 길이의 차원을 갖는 양으로 다 바꿔서 쓰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뭐 이식을 왜 썼어? 처음에 이 람다 제로라는 거는 뭐냐면 웨이브 가이드가 Z 방향이라고 해서 지축의 평행한 쪽으로만 웨이브가 가진 않죠. Z 방향의 컴포넌트, Z 방향의 파지티브 컴포넌트가 있는 이렇게 반사해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C가 Z에 대해서 K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었을 때 람다 G는 그 중에서 웨이브, 이게 웨이브 가이드의 G 가이드 되는 곳에 C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웨이브 넘버에 대한 웨이브 랭스를 보는 거고 이게 전체 웨이브 랭스예요. 그래서 보면 다음과 같이 쓴 걸 보면 여러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우리 처음에 들어오는 웨이브 모노크로매틱 웨이브가 주어져 있다면 중요한 거 첫 번째 이게 정해져 있으면 다시 말하면 C분의 오메가 제곱이 정해져 있어도 뭐냐면 람다 G 이 양 람다 G는 MN에 의존해요. 그죠? 람다 G는 MN에 의존하고 또 그룹 필로소피는 어떻게 쓸 수 있죠? 그룹 필로소피는 우리 지난번에 본 거 보면 람다 0, 람다 G로 쓸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전부 다 모드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달되는 파동 쪽에 해당되는 웨이블랭스 람다 G 그 다음 그룹 필로소티 이게 전부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룹 필로소티가 달라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 베이시스죠. 다시 말하면 임의의 그 안에 뭐 펄스든지 임의의 웨이브가 웨이브 가이드 안에 들어가려면 요거에 적당한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써서 들어가야 되죠. 그럼 파동이 여러 개가 더해져 있는데 만약에 저 아무런 바운더리가 없는 프리 스페이스에서는 그룹 필로소티가 모든 웨이브랭스 혹은 모든 람다 제로에 대해서 똑같기 때문에 처음에 쉐입이 그대로 처음에 쉐입이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이동해도 그대로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나가죠. 왜냐하면 그룹 필로 모든 주어진 프리퀀시 혹은 주어진 람다 제로에 대해서 모든 그룹 필로소티가 같을 땐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각각 m, n 값에 따라서 그룹 필로소티가 달라요. 그죠? 그룹 필로소티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펄스를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 각각의 프리퀀시를 각각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움직이는 이동 속도가 달라지면 왜 펄스의 모양이 그 웨이브 가이드 안에서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우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이렇게 길이의 차원으로도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이제 뭐냐면 오메가에 대해서 쓰면 아 오메가 아니라 요게 우리 그거에 해당되는 웨이브 넘버를 KG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쓰고 다음 같이 주고 뭐냐면 여기는 요 양을 요거랑 똑같이 쓰고 싶은데 어떻게 쓰고 싶으면 다음과 쓰면 요게 제곱을 하면 이게 C분의 오메가 MN의 제곱이죠. 우리 이걸 어떻게 쓰냐면 1 over C squared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이게 항상 0 이상인 수죠. 리얼 넘버니까 이게 0 이상이어야 돼. 다시 말하면
이 안에서 진행하는 파동의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어요. 자, 이 프리퀀시보다 큰 거는 갈 수 없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봐야 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여기 있는 이 노테이션으로 쓰면 KG는 스퀘어루트를 취하면 다음과 같이 쓰죠. 지금 왜 KG나 람다 G만 관심이 있냐면 그것만 플레인 웨이브로 G방향으로 전달하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그럼 G방향으로 가는 나머진 다 저 스탠딩 웨이브로 주어지고 다음과 같이 주어지면 디스퍼션 릴레이션이죠. 리니어 디스퍼션 K와 오메가 사이에 디스퍼션 릴레이션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여기서 페이스 빌로소티랑 그룹 빌로소티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페이스 빌로소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거지 뭐. 이건 그 역수를 쓰면 되니까 C 오메가 스퀘어루트 분자분모를 오메가로 나누면 C보다 크죠. 페이스 빌로시티는 그룹 빌로시티는 d 오메가 dk인데 지금 오메가에 대해서 풀려면 이건 당연히 d 오메가 dk면 dk d 오메가를 한 거에 역수를 취하면 되죠. 우리 다음 거 쓰면 이걸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면 1 over c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우리 역수를 취하면 C 스퀘어루트 C보다 당연히 작고 우리 지난번에 패럴럴 컨덕팅 플레이트에서 본 것처럼 역시 여기서도 VP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이 만족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TE 모드만 했죠. TM 모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안 하죠. 그래서 저기 질문 있는데 저기서 저희 0보다 커야 되는데 왜 오메가가 오메가 mn보다 작은 거지? 아 내가 잘못 썼네. 부호가 반대로 된 것 같네. 내가 맞아 잘 질문했어. 내가 쓰다 보니까 헷갈리네. 오메가가 이 양수가 되려면 내가 뭘 잘못 쓴 것 같은데 K스퀘어가 미안 이게 0 이상이면 이렇게 돼야 되죠. 어떤 것보다 작은 게 아니라 밑에 있는 거야. 컷오프 프리퀀시가 내가 아까 잘못 얘기했어. 최소값이 있어서 그거보다 큰 거만. 그거보다 큰 거만. 왜 이렇게 여기다도 제대로 쓰고서 왜 내가 거꾸로 얘기를 했지? 오케이. 그렇고. 그래서 TM 모드를는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해서 숙제로 냈어요. 숙제로 냈는데 TM 모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우리 EZ가 0이었는데 우리 이번에는 HZ를 0으로 놓고 자, HZ를 0으로 놓고 똑같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써서 어느 한 컴포넌트를 구하면 다른 모든 걸 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컴포넌트에 대해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쓰고 역시 똑같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하면 해서 얻으면
이게 easy인데 답까지 가르쳐주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이제 풀어볼 테니까 MN은 1부터 시작하죠. MN 모드예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진행하는데 처음엔 진공, 그 다음에 평행판, 그 다음에 웨이브 가이드. 한쪽을 아직 안 막았죠. 한쪽까지 막으면 그런 걸 우리가 레조넌스 캐버티라고 하는데, 아니 캐버티 레조네이트라고 하는데, 실제 회로에서도 많이 써요. 실제 회로에서도 뭐냐면 대개 전기적인 에너지랑 자기적인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LC 회로에서 전기적인 에너지를 자기적인 에너지 전환하면서 계속 전기장과 자기장 안에 에너지를 보존시키죠. 근데 회로 안에 만약에 교류가 있으면 회로 안에 저항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계속 돌리다 보면 결국 에너지 로스가 있죠. 근데 특정한, 예를 들면 마이크로웨이브보다 더 파장이 짧은 것 정도면 다음과 같은 컨덕터로 준 캐버티를 주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 로스가 훨씬 더 적어요. 그래서 훨씬 더 이펙티브한 그 전자기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혹은 양자역학을 배웠나? 양자역학에 사는 블랙바디, 이상적인 컨덕터라면 블랙바디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캐버티 레조네이터는 뭐냐면 세 면이 다 막혔어. 여기 그림이 좋은 게 있네. A, B. 이전에 이게 지난번에는 이게 쭉 무한히 길게 했는데 Z 방향으로도 A, B, C를 하면 좋겠지만 C는 광속이랑 헷갈리니까. 그래서 우리 길이가 요 길이가 D, A, B, D인 다음과 같은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스웰 방정식에 의한 맥스웰 방정식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면의 패럴렐한 탄젠셜한 컴포넌트는 일렉트릭 필드 항상형이고 이건 우리 다 알아요. 단 이렇다고 해서 D펍이 0이냐면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서피스에 컨덕터에 유도되는 차지 커런트랑 차지 덴서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경우 우리 뭐냐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어야죠. 이 안에서 웨이브 이퀘이션을 푸는데 우리 조금 아까 썼던 웨이브, 물론 역시 여기서도 뭐냐면 모노크로매틱한 웨이브, 모든 게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인 경우, 이 경우는 람다 G를 따로 끄집어낼 필요가 없죠. 다 진행하지 않고 전부 다 스탠딩 웨이브가 돼야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그 중에 한 개를 쓰면 일렉트릭 필드만 보면 웨이브 이퀘이션을 보면 E2D 마이너스 I 오메가 T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 풀어야 돼요. 물론 EY, EZ 뭐 이거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일반적인 솔루션은
오, 과감한데 이제 딱 보고서 솔루션을 얘기하네. 그렇죠? 우리 앞에서 했죠. 그렇죠? 이거의 아이디어는 EX를 X에만 의존, separation of variable을 써서 X에만 의존하는 함수, Y에만 의존하는 함수, Z에만 의존하는 함수를 쓰면 요 각각이 상수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상수들이 물론 거기서 나오는 상수랑 요 관계에 의해서 뭐 그 관계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면 some amplitude E1. 근데 우리 뭐냐면 이 X에 대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려면 나중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려면 이 X 이 중에서 이 X가 이 X면 이쪽 방향인데 이쪽 방향이 평행인 면이 어딘가 이 면은 아니고 옆면이랑 이 면이죠. 이 면은 이게 평행이려면 이게 평행이려면 여기와 EX가 바운더리에서는 전부 0, 여기서 0, 여기서 0. 이게 EX의 이쪽이니까 여기서 0이려면 이 Y쪽에서도 0,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도 이게 0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랑 여기의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걸로는 아까 본 것처럼 sin kx x가 이게 뭐야? x가 y가 b인 곳인가? y가 0 b 그 다음에 c가 0 d 여기인 경우에만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평행 컴포넌트가 0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sin ky sin kz c e to the minus i omega t 물론 ky는 b분의 mpi 요거는 y가 b sin만 들어온 거는 원래 이것도 x y는 y랑 z는 전부 다 sin, cosine의 arbitrary linear combination이지만 y가 0인 곳에서 0인 거라서 cosine kyy가 없어진 거고 여기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는 y가 b일 때 0이어서 다음과 같은 게 만족하고 요거는 c가 d일 때 만족하니까 d분의 n파 X에 대한 바운더리 컨디션은 X는 요게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가서 각각 하면 남는 요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는데 요 이퀘이션을 푸는 걸 적당히 다음과 같이 놓자 이거예요.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서 쓰면 EX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나오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이 y e2 sin kxx f2y sin kzz e to the minus i omega t 물론 여기서도 kx는 a분의 알파 각각 l, m, n은 여기 전부 다 사인이기 때문에 1부터 시작해요. 1, 2, 3으로 시작하는 인티저고 이 z는 e3 sin kx sin kyy f3z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다 집어넣어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풀 수도 있지만 보면
F1X, F2Y, F3Z를 어떻게 구하지? 일렉트릭 필드가 만족하는 조건이 있죠. 맥스웰 이퀘이션을 만족해야 되죠. 그래서 맥스웰 저렇게 쓰고 나서 가장 일반적인 식을 저렇게 쓰고 나서 맥스웰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맥스웰 이퀘이션. 그 중에서 소스의 소스가 없으니까 다이버전스가 저 일렉트릭 필드는 바운더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걸 쓰면 E1 DF 1 DX sin KY Y sin KZZ plus E2 sin KXX F2Y sin KZZ E3 sin KXX sin KYY F3Z exponent E2D minus I omega T는 상관이 없고 이게 만족하려면 이게 모든 XYZ에 대해서 만족하려면 이제 보면 알죠. 뭐지? F1이 코사인 KXX 그럼 미분하면 사인이죠. 그죠? 요것도 미분하면 F2는 코사인 KYY F3는 코사인 KZZ 라고 쓰고 요거를 다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KX 요식을 다시 쓰면 이게 뭐죠? 이걸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솔루션을 우리 구할 수 있고 그때 그래서 KX제곱 KY 이걸 다 집어넣으면 다시 있는 원래의 웨이브 이퀘이션에다 집어넣으면 KZ제곱 다음과 같은 식이니까 우리 어떻게 되죠? KX가 아까 A분의 L파이 제곱 B분의 M파이 제곱 내가 제대로 썼나? 어 맞아 맞아 이거 내가 요거로 요거 써야죠 생유생유 요게 만족해야죠 이게 다이버전스를 써야 되니까 내가 A, B를 제대로 쓰고 있지 A, B, N D분의 N D분의 N 파이 스퀘어 파이 스퀘어를 뺐죠 이게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인데 그럼 C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파이 제곱으로 나눈 건데 오메가가 CK 아 오메가를 뭘로 쓸까 그냥 프리퀀시로 쓰려면 2파이 이게 오메가가 2파이 F니까 4F 스퀘어드 그 안에서 스탠딩 웨이브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 그 안에 있는 프리퀀시는 요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거만 웨이브로 살아남죠 그래서 캐버티에서 소위 말하는 레조넌스가 일어나는 프리퀀스의 조건이에요. 지금 우리 쓴 거는
아까 T2 이제는 인덱스가 인티저가 3개 있죠. 그래서 이거는 L, M, N 모드로 써요. 다음과 같이 우리 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드디어 뭐냐면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여러 경우 바운더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웨이브 프로퍼게이션에 대해서 웨이브 이퀘이션과 맥스웰 이퀘이션 바운더리 컨디션을 이용해서 여러 경우에 어떻게 웨이브가 프로퍼게이트가 되는가 하는 걸 봤죠. 이제 남아있는 거는 그럼 어떻게 이 레이디에이션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는 우리 생각하지 않고 레이디에이션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주어진 주어메트리에 의해서 에 대해서 어떻게 파동이 진행하느냐를 봤는데 그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는 걸 이제 볼 텐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다일렉트릭 머티리얼이 있으면 우리 처음에는 스태틱한 경우 그 다음에 뭐냐면 굴절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프리퀀시에 사실 의존을 해요. 근데 프리퀀시에 의존한 그 모든 그 다일렉트릭이나 컨덕터에 있는 여러 가지 물리량들이 프리퀀시에 디펜드한 걸 우리 보지 않았는데 그럼 우리 마이크로스코픽하게 우리 어떤 다일렉트릭 안에서 만약에 프리퀀시가 다르면 프리퀀시가 다른 거에 대한 뭐 굴절률이나 이런 게 달라지는 게 과연 우리가 마이크로스코픽하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레디에이션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일반 물리에서도 배운 것처럼 뭐 프리즘 같은 데다가 유리로 만든 프리즘에다가 화이트 라이트인 햇빛을 비추면 그 햇빛이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각각 다른 파장의 빛이 굴절되는 각도가 다르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굴절률이 파장 혹은 프리퀀스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우리 그런 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면 디스퍼션이라고 불러요. 진동수에 따라서 다르게 빛이 다르게 휘는 저 굴절되는 각도가 다른 걸 우리가 디스퍼션이라고 하는데 디스퍼션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굴절률이 프리퀀스에 의존한다는 뜻이에요. 디스퍼션이라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옵틱스나 이런 데에서는 디스퍼션이라는 건 뭐냐면 그 굴절률이 프리퀀스에 의존하는데 우리 이런 거를 그런 거시적인 관찰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죠. 그래서 먼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다일렉트릭을 생각해 보면 다일렉트릭이라는 게 그 안에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 주위에 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전자 중에 일부는 원자핵에 잘 속박되어 있고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것도 있고 그렇지만 뭐 다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프리 일렉트론은 없죠. 컨덕터인 경우에는 전자가 또 막 움직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다음과 같이 뭐냐면 미시적으로는 원자 핵들은 고정되어 있고 전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전자들이 그냥 제일 쉽게 생각하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혹은 균일하게는 아니지만 원자 핵 주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게 계속 반복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경우 외부에서 전기장 혹은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쏘면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뭐죠? 전기장이 진동하는 거죠. 물론 자기장이 진동하면 전기장이 더 전하에 대한 힘이 더 세니까 전기적인 힘이 더 세니까 그러면 전기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나? 플러스 전은 무거워서 가만히 있지만 마이너스 전은 약간 쉬프트가 되는 거죠. 이게 직류일 경우에 이렇게 쉬프트가 되지만 교류
교류를 해주면 어떻게 되죠? 전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진동을 해요. 진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테이블 이퀼리브리움 근처에서 진동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전자기파가 들어왔을 때니까 전자기파는 굉장히 빠르게 진동을 하는 거니까 우리 하모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전자들은 스테이블 이퀼리브리움 근처에서 forced oscillation을 겪는 거죠. 자, 아주 고전적인 해석이에요. 물론 양자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여기서는 고전적인 걸 배우니까 지금 고전적으로는 스테이블한 이퀼리브리움 근처에서 드리븐 오실레이터가 되는 경우죠. 우리 그 경우는 역학적인 모델로 보면 용수철에 달려있는 질량에다가 외부에서 오실레이팅 포스 필드를 집어넣는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걸 드루드 로렌츠 모델이라고 불러요. 물론 전자들의 상태는 양자역학으로 기술해야 제대로 되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간단한 조금 아까 봤던 스테이블 이퀼리브리움 근처에서 미케니컬 오실레이터로 거기에 드리븐 오실레이터로 생각하면 어디까지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걸 이제 우리 생각해보자 이거. 그래서 나오는 거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forced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damped oscillator 전형적인 가장 일반적인 그래서 원래 m을 곱했다가 m으로 나누고 요게 2 곱하기 외부에서 준 force driven field. 하모닉 오실레이터인데 왜 댐핑을 넣나요? 가장 일반적으로 다 댐핑도 있을 수 있죠. 컨덕터인 경우는 훨씬 더 댐핑이 크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는 이 식에서 시작하자 이거예요. 이 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굴절률이 프리퀀스에 디펜드 한다는 걸 어떻게 유도할 수 있나? 이제 그걸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 봤는데 이 x라 여기서 나오는 x는 뭐냐면 우리 쉽게 얘기하면 전자 요 안에 있는 디엘렉트릭 안에 있는 각각 전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퀼리브리움 근처에서 각각의 전자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m이라고 쓴 건 x가 전자 이제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거시적으로 측정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아니라 몰리큘러 필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렉트릭 필드라는 거는 거시적으로 측정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전자가 있고 한 전자가 있으면 주위에 전자나 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으면 여기서 생기는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다 합해가지고 요 안에서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굉장히 플럭추에이션이 심하지만 거시적으로는 그런 플럭추에이션을 다 더한 그러니까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원자 스케일에서의 그 몰리큘러 필드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몰리큘러 필드라고 하면 그럼 이게 무섭나? 그렇지 않죠. 몰리큘러 필드랑 우리 지난번에 1학기 때 본 것처럼 거시적인 일렉트릭 필드 사이에는 폴라리제이션 PA에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어요. 갑자기 뉴가 나와서 이상하지만 뉴는 이게 다일렉트릭이냐 컨덕터냐에 따라서 다른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희한하게 보이는 표현이지만 1학기 때 아니 지난 학기에 다 배웠던 다시 말하면 뉴는 3분의 1 지난 학기에 우리 뉴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메탈인 경우에는 당연히 유도가 되지 않아서 다음과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내가 3분의 1 혹은 0이라고 따로 쓰지 않고 new라고 쓴 거는 두 가지 경우 다 일반적으로 해서 쓴 다음에 마지막 결과에서 메탈인 경우랑 다이렉트린 경우를 한번 구별해 보자는 거죠. 다음과 같은 릴레이션이 있어요. 몰리큘라 필드, 다시 말하면 미시적인 세계, 미시적인 양을 거시적인 양으로 지금 표현한 다음 같은 표현이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이 주어진 몰리큘라 필드가 외부에서 주어진 전자기파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썸, 모델이니까 우리 여러 가지 어썸션을 많이 쓰는 거죠. 어떤 걸 어썸 가정하냐면 두 개. 첫 번째는 EM은 모노크로매틱한 다음과 같은 양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들어오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들어오는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가 원자 사이즈보다는 그거에 들어오는 람다가 원자 사이즈보다는 무지 큰 경우를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원자의 사이즈가 대략 옹스트롬 정도죠. 근데 들어오는 게 뭐 5000 옹스트롬 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어토믹 사이즈 정도 되는 건 뭐 엑스레이나 뭐 이 정도가 돼야지 어토믹 사이즈랑 비교. 우리 그러지 말고 마이크로웨이브나 뭐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다음 같은 걸 우리 이렇게 두 개지를 가정을 하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K가 람다가 무지 크니까 아 어떤 R에 대해서도 K가 무지 작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여기서 요 양을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가정으로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학 시간에 배웠죠? 드리븐 오실레이터에서 EM이 E2D-iωt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X의 솔루션은 어떻게 되죠? E2D-iωt에 비례하는 것만 남죠. 요게 0이 아니면, 요게 0이 0이면 원래 오메가 제로로 움직이는 모드는 계속 영원히 남아있죠. 그런 건 없죠, 세상에. 무슨 광고 같은데. 어쨌든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솔루션에서 X는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한다 이거예요. 여기 X-hat이라고 쓴 거는 유닛 벡터라는 뜻이 아니라 타임 디펜던스를 끄집어낸 나머지. 우리 쓰면은 여태까지 이 노테이션은 컴플렉스 필드 노테이션으로 썼을 때 컴플렉스 넘버라고 우리 생각한다. 나중에 리얼 파트를 취하면 돼.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X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아 마이너스 I 오메가 감마 오메가 제로 제곱이죠. 그걸 나눠주면 됩니다. 엑스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컴플렉스 넘버로 주어지는 솔루션을 구할 수 있다. 미시적인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EM 대신 나중에 시간이 다 됐지만 이걸 집어넣을 거예요. 이게 뭐죠? 폴라리제이션이죠. 폴라리제이션은
단위 볼륨당 뭐지?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 아닌가? 그죠? 일렉트릭 다이폴 모먼트는 이 양에 비례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 써서 뭐냐면 거시적인 굴절률. 거시적인 굴절률을 미시적으로 구한 전자의 오실레이션 이 모드에서 구하면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 디펜던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 요 결과를 이용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